오빠는 좀 워낙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스윗함이 있는 것 같아서. 나는 다 앞에 있네? 고맙다. 혹시 뭐 먹고 싶어? 아무한테나 스윗하진 않아. 지금부터 나 대 캐릭터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? 어때 어때? 나는 다 앞에 있네? 어? 승부욕. 끝? 그게 맞나? 같으면 웃기겠다. 우와! 똑같아? 네. 봐봐. 어?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와, 근데 좀 신기한데? 신기하다, 이거 다 맞출 확률은 되게... 근데 나는 왜 승부욕 2번이야? 저기도 그렇게 해놓고. 너 그렇긴 해.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성류는 진짜 말 그대로 엄친 딸이에요. 저도 그렇기는 한데 성류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2위를 줬고요. 맞아 맞아. 수민이는 승부욕이 없진 않는데 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정확합니다 정확해요. 네. 그리고 최승효는 맨날 져줘요 바보같이. 그래서 꼴찌를 줬어요. 정확함. 일단 오빠는 피해요. 굉장히 피고 성류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? 그런 자 본인의 내가 왜 떨어지냐? 뭐가 정혜인은 붙질 않네요. 정혜인은 일단 제이에 있고 싶지 않나 봐. 아니 그 아예 붙질 않는데 정혜인은? 성류는 제가 고민해봤을 때 ESFJ 같다고. ESFJ. 저는 INFJ입니다. 저는 요즘에 INTJ가 나와서. J가 나와요? ISTP가 나온 적도 꽤 길었어요. 전엔 또 ENFP가 나온 적 있어요. ENFJ? INFJ도 나오고 하여튼 뭐 이상해요. 응? 전혀 다른 것들이 많아.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래서 N인 것 같고 I에다가 I는 확실해. 근데 공감을 또 잘 해주는데 좀 이렇게 따뜻한 구석이 있잖아. 구석이 있지. 아니 거. 근데 T도 따뜻해. 알아. 알아? 응. 네. 서윗 참. 아 서윗. 와 근데 그래. 이거 조금 어렵다. 오 어때 어때? 나는 다 앞에 있네? 고맙다. 혹시 뭐 먹고 싶어? 고민하다가 승유는 약간 성류 한정 스윗함이라면 승민 오빠는 좀 워낙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스윗함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한테나 스윗하진 않아. 대본에서와 직접 연기하실 때 그 모습을 네. 봤는데 아 따라갈 수 없어요. 얘는 사기예요. 아 오죽하면 수민이가 약간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. 캐릭터에 약간 그런 모습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?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. 매콤함? 매콤함? 매콤함 뭐지 이거? 왜 차야? 아니. 일단 뭐 성류가 1번인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매운맛의 사람이고요. 매콤함을 연기하는 정선민도 보통이 아니기 많이 때문에 많이 성류화 돼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승효도 되게 팩폭을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승효 오빠 말고 아니 나도 그래 근데 좀 바꿔볼까?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더 이렇게 탁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.